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또 우리는 휴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푹 쉬셨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10분 내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받으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현재 세계 증시는 맑음. 자, 어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니케이는 0.9%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진짜 일본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그 반면 상해랑 항셍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특히 상해는 1%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내일 장 출발하면은 뭐 엄청나게 급등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급락하지도 않은 뭐이 정도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출발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오늘 저녁 미국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에 이어서 애플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애플이 올랐던 이유는 9년 만에 신제품인 MR 헤드셋 기대감으로 장전에 돌파를 했다고 하며, 다만 제품 공개 이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뉴스에 팔아라 또 나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터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잠잠했던 유니티 소프트웨어 주가가 애플 MR 헤드셋이 실제로 나오자 겉토양이 터지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이 기업 유니티 소프트웨어 미국에 상장된 이 기업이 뭐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내거나 한번더 상승해 준다면은 이제부터는 또다시 메타버스가 뭐 단기간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도 월요일날 잠시 올랐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노랭이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과연 그 연장선의 흐름이 내일 또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R 헤드셋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이름은 비전 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MR이라는 거는 현실의 AR을 확장한 개념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현실이 보이는 거 있죠? 내 방이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플을 띄우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많이 유행이었던 포켓몬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제품 사용 방법 등을 보자면은 영화를 감상하는 건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작업을 위해서 모니터처럼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컴퓨터 모니터 보드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앱을 사용할 때는 고글이 불투명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알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때는 그냥 고글처럼 이 비전 프로 앞부분이 투명해지면서 서로의 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다만 이 와중에 가격이 너무하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와중에 월가에서는 혹평을 일단은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봐야 알수 있겠죠. 항상 애플이 뭔가를 꺼내면은 이번에도 혁신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 몇주 정도 지나면은 야, 비싸긴 한데 진짜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분명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죠. 과연 앞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및 MR 헤드셋 시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커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12,0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 치도 물러서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동계의 주장은 뭘까요? 바로 1인 가구 한달 생활비는 241만 원이라서 최저임금으로는 무조건 12,0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조사 방식이 잘못되었다. 또한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최저임금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낮은 게 좋은 건지 적당한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조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 들어 로봇이나 뭐 키오스크, AI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야, 사람 쓰는데 이렇게 돈 많이 쓰느니 그냥 기계 사자, 요즘 안 그래도 기술이 좋아져서 생각보다 기계도 싸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 적당히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결국은 서비스 로봇 산업은 진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이죠. 마녀공장 8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상장할 예정입니다. 배정 받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요.
진짜 최고의 공모주 상장이 오고 있으며 요 녀석은 따상 가능성까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녀공장은 화장품 관련주이며 달고 계시죠.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낮아서 지금처럼 중국이 소국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는 게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설령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부터 매출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 꽃놀이패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청약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배정받으신 여러분들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CATL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잠시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 모델 3가 보조금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혹시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하니길이 그 테슬라 모델 3가 보조금을 받는 거랑 중국 CATL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IRA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IRA 법안, 중국 부품을 많이 쓰면은 이러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IRA 법안의 목표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테슬라 모델이 이 보조금을 다 받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쓰던 중국산 배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CATL은 당연히 바로 반박을 했다고 하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나 봤더니 테슬라 그리고 CATL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 배터리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배터리 팩 제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차피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걸로 IRA 법안에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꼼수 말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시는 기름분들 아니 야 이게 뭐냐 이렇게 꼼수로 다 해줄 거면은 IRA 법안이 왜 있냐 결국 우리나라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일이 생기면서 CATL 주가가 잠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올트먼 9.11 방안.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올트먼 9.11에 방한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AI 주식들을 미리 사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와서 뭐 하나 봤더니 엄청나게 큰 이벤트는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국내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중기부 장관과 AI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AI 규제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야, AI 관련주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 이 부분은 예측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서학개미 엔비디아 반도체 ETF 매도. 저 개인 투자자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빠르게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오히려 매도 포지션까지 잡으면서 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큰 문제는 가끔 고점 근처가 되면은 오히려 다시 미칠 듯한 매수세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는 엔비디아와 반도체 ETF가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하자, 야,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며 바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며 더 나아가 공격적으로 반도체 인버스 ETF까지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법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테마주나 그런 거 말고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친구들 그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을 때는 대부분은 엄청난 호재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기업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호재를 바탕으로 이러한 대형주는 지속적인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상당 기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꼭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비싸다, 퍼가 몇이다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가끔 주가는 그런 가치평가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요즘 서학개미 분들은 엔비디아와 반도체 ETF를 매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AI 열풍 이제 시작. 글로벌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는 올해 S&P 500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중심에는 AI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흐름이 길지는 않을 것이며 6월부터 7월쯤에는 빅스 지수를 관심 있게 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자,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빅스 지수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해보면 아시겠죠? 꼭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올해 안에 뭐 하나는 오겠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냥 감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빅스가 이렇게 났다는 거는 모두가 지금 주가 상방을 본다는 의미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세력들의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말 한번 조심을 해보도록 하고 저끼리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잘 대응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 USA. 미국에서 한창 바이오 USA가 개최 중인 가운데 올해 키워드는 CDMO, CGT, ADC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위탁 개발 생산 CDMO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이러한 중요성 때문인지 CDMO 기업들이 큰 부스를 차지를 했다고 하네요. 또한 가장 주목되는 치료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로 대부분의 제약사와 바이오텍이 CGT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DC죠. ADC가 뭔가 봤더니 항체 약물 적합체라고 하는데 요 녀석도 주목을 받았다고 하니까 바이오에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는 와중에 CDMO 관련주, CGT 관련주, ADC 관련주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진행 상태.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진행 상태는 어떤가 한번 봤더니 해저 터널을 만들어 바다와 육지 양쪽에 6,000톤의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염수는 이 해저 터널을 거쳐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올해 여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검사 그런 것들이 꼭 나와서 진짜 우리가 이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밤 11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결정. 오늘 밤 11시 유엔 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24년부터 25년까지 자리를 맡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한 곳, 아프리카 두 곳, 중남미 한 곳, 동유럽 한 곳으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단독 후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아마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은 참석한 회원국 중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선출되는데 현재 회원국은 총 192개국으로 모두 참석한다고 가정 시 128개국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조용히 나가기. 카톡에 추가된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 알고 계신가요? 출시 3주 만에 무려 200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이때까지는 이제 채팅방을 나가면은 누가 나갔다 이렇게 떴는데, 그런데 조용히 나가기를 하면은 다른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나갔다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는데, 나가는 타이밍을 놓쳐서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 그런 거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옷도 신발도 너무 비싸요. 지난달 의류 신발 물가가 전월 동월 대비 8%나 올라 3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92년 5월 8.3% 상승 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장갑, 티셔츠, 원피스, 유아, 아동복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다시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런 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소송을 한 이유가 뭔가 바로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별도의 가상자산 업체에 송금하고 이를 바이낸스에 거래되는 자산에 다시 투자하도록 해서 가상자산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물론 바이낸스는 플랫폼 내 모든 자산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좀큰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주요 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코인 하기가 좀 무섭다라고 볼수 있겠죠.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